어쨌든 이 손 모양이 좀 특이한 건 있지만 결국에 강남권의 진짜 특징은 요게 아니라 상하 영안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위를 공격하면서 뭐 아래를 친다든지 같이 친다든지 위를 치는 척하면서 아래를 막 공략하고 아니면 아래를 치는 척하면서 위를 치고 이렇게 해서 연타로 들어간다는 게 강남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등답 같은 것도 말하자면 같은 거예요. 등답은 어느 문판 하나 있는데 강남에서도 상하 영안 콤비네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수입니다. 등답은 어떻게 합니까? 등답, 등답도 비슷한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텝이요. 그냥 이렇게 걸고 넘기는 게 아니라 들어갔죠? 얘를 탁 디디면서 동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을 여기 있으면 얘를 이만큼을 잃는 게 아니라 이만큼 쑥 가는 거야. 다시요. 다시요. 들어갔죠? 이미 이제 중심 띄웠잖아요. 여기서 그냥 딛고 넘어도 넘어가는데 얘를 이렇게 하면서 하죠. 이거를 이렇게 걸어도 되고 얘로 치면서 넘겨도 되고. 좋습니다. 다른 기술을 썼나요? 거기서 나온 게 또 칠성천분주? 칠성천분주. 칠성천분주. 근데 이렇게 치고 치는. 그 다음에 연한병. 이거는 그 오타 연한병은 란전에 나와 처음에. 요건가는 이걸로 빡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의 이걸로는 그냥 이렇게 슥 올렸다가 얘로 쳐봤자 얼마 안 되겠어. 그럼 그것도 없죠. 요거는 뭐 간단해. 잠깐만. 다섯 가지 보여주시니까 이거. 금창 받는 게 같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 강남권에 아니 그냥 이렇게 만약 이렇게 있으면은 난절에 연안벽이라고 그 기술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탁 올라갔죠? 의하죠? 빡 멋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공격이 세니까 빵 세게 치고요. 잡아놓고 빵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눈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뭐 투로살이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 연안벽이 오타가 다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데요? 잠깐만요. 이거 때릴 거 없어요. 이거 이게 입지어 놓으시려고. 좋고. 그 다음에 칠성청분주는 프로에 이제 이거는 저희 태극매화 쪽에서는 좀, 그러니까 전경도 태극매화 쪽에서는 잘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뚱뚱한 양반처럼 쓰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 저교 1단에 표현이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탁 해서 막았죠. 그러면은 빠지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렇게 이제 등답을 걸면서 이게 이제 저교 1로의 마지막에 있는 수가. 요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겠네요. 요참도.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빵 치고 그 다음에 요거 막은 거를 빵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거를 순간 빵 치는 게 요게 이걸로 거기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부터 잡아 이렇게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저교에서는 저희 쪽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청분주라고 해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탁 그 다음에 순간 이게 이제 내가 빠져서 공간이 났으니까 얘를 집어들면서 확 이렇게 좀 사용해. 저는 열한벽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열한벽이 제일. 이거 이거를 잡아놓고 이렇게 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수가 당나이 굉장히 그 상우상의 제자 만화에서 보면요. 네, 상우상의 제자 그 형이권을 하시는 분과
좀 악당같이 생긴 팔괘창 하시는 분. 아, 팔괘창.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뭘 쓰냐면은 쌍장을 쓰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쌍장을 잠깐 간단하게 조금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설명은 만화책이 있으니까. 쌍장은 원래 이제 그 호박이라는 동작에 팔굽혀펴는 그 팔굽혀 동작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발경 육식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동작은 아니고 몸 이거는 이제 손 자체는 적게 쓰죠. 손 자체가 이렇게 해서 치지는 않고 그러니까 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네, 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배를 타격한다고 가장 있을 때. 근데 실제로는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대파극. 대파극이. 예, 대파극. 대파극에 있는. 아, 네. 네, 이렇게도 치고 네, 혹은 이제 배를 겨냥해서 아, 네,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합니다. 네, 기본적인 연습법은 이제 이거이기도 한데 이제 만화에 나오는 그것은 이제 네. 상대방을 해하려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장을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때리면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 이제 터치를 하고 네. 아 이거 네, 약간 이런 느낌. 요거는 한 번씩 경험을 해보세요. 반경하고 비슷하네요. 예, 좀 네, 작게. 많이 반경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막고 있을 때 한번 누르는 장면 있을 때 이렇게 풀썩 주저앉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자체를 전환을 시키는 거고 그건 있는데 아. 제가 이 상태에서 오, 아니, 대가서 위로 밀면 그렇지, 아예 큰 봉 떠, 진짜 봉 떠. 한번 어, 큰 봉 떠. 이렇게 해서 오, 사람 몸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아니 제가 만약에 세게 맞는다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도 때릴 수가 있지만 무단에서는 안 돼. 처음에는 이렇게 아니 아니 그 우리 사과에서 단경 맞은 거 그것처럼 이게 근데 양손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쑥 들어오는데 지면에 처박히는 느낌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힘이 엄청 무거운 게 확 짓눌르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근데 느낌. 그걸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이 팔에 충격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쑥 내려갔는데 그쵸. 이게 이제 이 배에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쵸. 좀 이건 못 견디죠. 조직이 이제 조직이 못 버티죠. 한번 얘기가 나와서인지 저희의 홍 선생님이 마치 이제 안관장님이 약간 빙의된 듯한 느낌으로 조금 해주셨는데 아, 오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안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추태에서 보여준 그 손사범의 조커 추태. 아. 근데 강남원에서 이제 하는 게 손을 펴서 하는 것들, 찌르는 것들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먹이면 여걸인데 피면 이만큼은 걸. 그렇죠. 그렇죠. 타고 들어갈 수. 여기서 이만큼은 걸이 생기는 거라 그렇죠.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까 멧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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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무섭겠구나. 맞습니다. 오, 진짜 이게 너무 그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남권은 워낙 그 수나 기본적인 어떤 그 절묘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한 실전력을 가지고 있죠. 무단에서도 그 강남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강남권은 아주 훌륭한 구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승님 계신데 제가 좀 너무 얘기해서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아니, 여기 나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언제 나댑니까? 어쨌든 이 강남권이라는 것이 전에 그 영문 영어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맞는 역할만 나오고 막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한번 중심이 되니까 예. 제가 좀 많이 흥분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네. 한번 중요해요. 감사합니다.